반갑습니다. 네,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나저나 너무 아름답죠. 아니 특히 우리 문현주 씨가 굉장히 센스쟁이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올해 우리 소백산 철쭉제의 슬로건이 그대에게 보내는 분홍 편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홍색 의상을 알고 입고 오신 거예요? 어머나,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네. 너무 센스가 있으시네요. 아, 저희 둘이, 네.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아니, 선배님?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네. 왠지 더 미안한 부끄러운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네, 소백산 네. 철쭉제라서요. 네, 사실, 아, 철쭉꽃의 옷에, 예, 컬러를 네. 입고 나와봤어요. 맞아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제 1회로 펼쳐지는 우리 또 대한민국 실버 가요제잖아요. 네.
워낙에 우리 문현주 씨는 히트곡이 많습니다. 그 노래를 다 놔두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또 가사도 너무 좋고 네. 또 이 들으면 잘절한 할미꽃 사연을 네. 또 선곡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네 여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백봉 선생님께서 할미꽃 사연을 작곡을 하신 곡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 곡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백봉 선생님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이 곡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또 할미꽃 사연 불러주신 이유도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보시면은 우리 단양 국민분들 말고 이 축제를 즐기러 오신 또 많은 관광객분들 계십니다. 네. 네, 더 내년에도 그리고 일요일까지 충분히 즐기고 가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정말, 이런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말 먼저요. 네. 류한우 군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그 관계자분들 너무 신경 많이 쓰셨을 거예요. 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백번 선생님하고 여러 선생님들, 작곡 선생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안 계시면 정말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실버 가요제 1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공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네, 응원도 많이 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한 곡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요? 네. 한 곡만 하고 가면 된가요? 아니, 아니죠. 네. 여러분들 하시기에 달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앵콜 계속 외치시면 아마 우리 문현주 씨가 뒤에 스케줄도 그냥 제껴버리고, 그죠? 네, 밤새 여기서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박수로 다음 곡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제가 신곡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사랑은 만병통치약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만 기다립니다. 열도 나도 기분도 나도 나 정말 못 살 것 같아. 한 번, 두 번, 두 번만 보면 살 것 같아요. 숨만 깊이 가슴
네. 자, 올해로 제 1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우리 아름다우신 단양 국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탁월한 선택으로 단양을 찾아주신 많은 관광객분들과 함께 펼쳐드리는 제1회 대한민국 실버 가요제 정식으로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가수이자 MC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함영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야말로 정말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우리 단양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양군이 그야말로 녹색 쉼표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눈을 돌리면 곳곳마다 녹음이 짙게 우거져 있고요. 그리고 또 무대 뒤쪽으로는 유유히 또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펼쳐드리는 이 실버 가요제, 전국에 계시는 65세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국 대대적인 홍보와 동시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선 무대에 너무나 치열한 약한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무대에 또 오르시는 어르신들의 경연의 무대 잠시 후부터 만나시게 되겠습니다. 이 노인분들의 인구는 차츰차츰 더 증가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100세 인생이 되어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많은 복지라든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서 앞서가는 우리 아름다운 충북 단양이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가요제를 이처럼 뜻깊고 의미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경연의 무대 나오시는 참가자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실력을 공정하게 또 심사를 해 주셔야 될 분들이 계셔야 되겠죠.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여러분께서 더욱 엄정한 심사를 부탁하는 의미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1회 대회인 만큼 정말 대단한 심사위원님들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작곡과 작사 그리고 가수들의 노래까지 총괄해서 관할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단법인 한국저작권협회가 되겠는데요. 오늘 심사위원분들로 모신 분들이야말로 바로 이 한국저작권협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는 감사님과 또 평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작곡가 분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현미의 소백산 그리고 월악산과 김용임의 목개나루의 작곡가이십니다. 그리고 할미꽃 사연의 작곡가이시기도 하죠. 백봉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민 가수로죠. 나훈아 씨의 흰구름 가는 길을 작곡하신 오영원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용필의 역시 국민가요입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작곡하신 작곡가 황선우님 모셨습니다. 이어서 정정아의 코올리게 등 수많은 곡을 작곡하시고 히트시키신 정종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훈아의 어메 노래를 작곡하시고 또 편곡가로도 활동하시고 계시는 정경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분위기 있는 노래죠. 박강성의 장난감 병정 등을 작곡하신 박찬일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백승태의 부두의 여인이라는 멋진 곡을 작곡하신 송문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박수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가요계의 든든한 버팀목이십니다. 원로 가수 김용만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총 8분의 심사위원분들과
또 멋진 시간을 펼쳐가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박수를 주셔야 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곳에서 오늘 참가자들은 물론 가수분들을 위해서 멋진 연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시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박찬일 단장이 이끄는 그린팝스 소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드TV 미디어텍이 주최하고요. 우리 단양문화원이 주관하며 단양군과 KMC 향토방송이 후원하는 제1회 대한민국 실버가요제 이제 본격적인 경연의 무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만나실 참가자는요. 바로 이곳 아름다운 단양군에서 출전을 하신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박창두 어르신 참가곡은 강진의 못난 내가 박수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단양 박창두입니다. 당초 믿지 말 것을 내 곁에 머무르니 조금만 더 잘해줄 때 이웃쳐도 굳이 없는 이 내 맘도 모르는지 떠난 그 사람 오늘 참가곡은 장민호의 남자는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투성이 편히 늘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낫게 하리다 나란 사람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 감사해 오로지 나만 이렇게 해서 참가 번호 3번까지 만나봤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정말 전국 대회인 만큼 실력들이 대단하죠? 아니 근데 저는 무대 옆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쭉 무대를 지켜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까 사회자가 뭐 특별히 따로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우리 동네에서 나온 참가자 못지않게 멀리서 오신 참가자들도 한결같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마음이 따뜻해서 그래요? 큰 절 받으세요. 너무 멋진 최고의 우리 단양군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우리 단양 군민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시간 어떠세요? 제 1회인데도 첫 단추가 참 잘 끼워진 것 같죠? 네, 이렇게 멋진 시간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써주신 우리 내 외빈분들 많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좋은 단양이 저를 왜 이제 부르신 거예요, 군수님?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아, 정말 네, 가까이 좀 더 모실게요. 어떠세요? 이제 참가분 3번 분의 무대까지 지켜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예, 이 가수분들 못지않게 네. 정말 네. 잘하십니다. 이 축제 이 규모 있는 네. 대회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전국 아마 최고의 축제로 이 실버 가요제가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류한우 군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군정도 너무 잘 돌보시지만 우리 단양 군민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따가 또 만나시게 될 건데 우리 국민 가수 주현미 씨가 부르신 소백산을 그 아름다운 가사말을 직접 작사하셨습니다. 이럴 때 또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작곡은 역시 또 우리 국민 작곡가 백봉 선생님이 해주셨고 작사를 군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가사말을요 군수님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또 들어보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가사말을 어떻게 작사를 하시게 되셨는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이 소백산은 우리 지역의 명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단양 이 소백산을 근간으로 펼쳐진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된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 소백산에 대한 이 이제 그 인식이 네. 그렇게 그 중요성을 그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희들이 이 노래를 해서 또 노래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모아가자 이런 뜻에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백봉 선생님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걸 들으시고. 곡을 써주시겠다고 하고 또 저보고 그런 뜻이 담겼으니까 군수님이 이 노랫말을 만드시는 게 의미가 있겠다 이래서 제가 이런 글을 안 써본 사람이지만은 썼습니다. 예. 아, 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여 아직 못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따가 우리 조현미 씨가 나오셨을 때 아, 저 가사말 정말 단양에 가보지 않아도 단양이 눈에
보이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가사말, 또 아름다운 멜로디를 잘 한번 눈을 감고 또 귀로 들으시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멋진 축제, 오늘은 음악과 함께하는, 네, 또 그런 멋진 무대잖아요. 그래서요, 근수님, 네, 준비가 되셨나요? 어떻게 평상시에 18번이 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이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쳐야 노래를 하지. 제가 네. 여기 노래방 같이 가사가 나오질 않아서 네. 이 가사를 다 아는 곡이 별로 몇 개 안 돼요. 네. 그래서 지난번 지난해 축제 때 가사 아는 그 동동구름을 불렀더니 오늘은 그걸 아주 저기 가사로 선택해놓고 저를 이렇게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동동구름. 예. 아, 여러분 어떻게 군수님 노래는 얼마나 잘하시나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함께 해주세요. 사면 원망님 걱정은 지금은 잊혀진 추억의 이름 어머님의 동동구름 바람이 문풍 뒤에 군수님이 하셨는데 숨은 왜 제가 차죠? 자, 최고로 아름다우신 우리 충청북도하고도 단양군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제34회를 맞이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소백산 철축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행사를 멋지게 이끌어 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단합해 주신 우리 단양 군민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단양을 찾아주시는 전국의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소백산 철축제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제1회 실버 가요제, 이쯤에서 초대 가수분의 무대를 잠시 만난 후에 다시 또 경연의 무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굉장히 이 실버 가요제에 어울리는 아주 멋진 가수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수 김신혜 씨의 무대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다고 했니 대장도 없이 무슨 사랑 말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눈빛처럼 말하면 목마른 갈증을 깨워준 산소 같은 사랑 생각만 해도
깨워준 산소 같은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긴장인 같은 그런 사람 하고 싶어.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 다시 한 번만 더 나 너를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를 주어본다. 이런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다 받은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어머니요, 잠시. 어머니, 네. 마이크 요 가까이 예, 대시고. 예, 예. 예. 아까 왜 저기 가셨어요? 저는 어디 설지 몰라가지고요. 아, 어디 설지 몰랐는데 왜 하필이면 절로 가셨어요? 근데 여긴가 저긴가 이 노 있길래 보면 절로 갔습니다. 아. 제가 좀 이 무대 경험이 없었어요. 아. 근데 노래는 억수로 잘하셨죠? 아니에요. 방 안에서 내 혼자는 잘합니다. 1등이지요. 저 근데 혼자는 방 1등. 밖에서도 억수로 잘했는데 지금. 억수로 못했습니다. 아니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어머니 네. 부산에서부터 뭐 타고 오셨어요 여기까지? 그 처음에는 길을 몰라가지고 생소해가지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세상에 또 오늘은 또 새벽 기차를 타고 예선 오실 때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예, 예. 오늘 또 본선에 당첨이 되셔가지고 네. 올라오셔가지고 네. 오신데 기차를 타고 오셨어요. 예, 예. 기차로 해서 어디에서 내리셨어요? 여기 내렸죠. 기차역에. 그렇지. 물어보는 내가 잘못된 거지. 기차를 예. 타셨는데 그래가지고, 버스 여기 내리겠어요? 그럼 물어 가지고 버스 타고 또 여기 단양 여기 왔습니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미안합니다. 자꾸 그러면. 네, 미안하라고 그런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근데 네. 우리 어머님이 네. 올해 지금 딱 보기에는 제가 볼 땐 한 4학년 8반밖에 안 보이는데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 뭐 있어 사회자 말 좀 하그러. 아, 예. 네. 근데 우리 어머니 실제로는 몇 학년 몇 반이세요? 5학년 5반! 또! 땡! 땡이래요 아버님. 엄마예요. 어머니 예. 7학년 9반입니다. 근데 정말 아무리 요즘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도 어르신들도 많이 젊어졌다 하지만 진짜 젊으시죠. 아까 그리고 노래하실 때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제대로 하시잖아요. 그죠? 어머님은 거짓말로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네. 거짓말 아니고 거짓말. 아, 제대로 부르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제일로 젊어 보이시는데 오늘 참가자 중에 최고령 참가자입니다. 세상에 이 군수님 예선전 때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오늘은 기차를 타고 와서 기차역에 내리셨대요. 예? 어떡해요? 예? 뭐 좀 이렇게 기념품 같은 거 없어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군수님한테 박수를 좀 주시면 우리 최고령 참가자 어머님한테 우리 단양군에서 우리 또 단양군청 직원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시지만 저 뒤에서 진짜 발에 쥐가 나게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나 가까이에. 가만히 있어 보이소. 예. 어머니 내려가시면은 네. 단양군에서 뭔가 기념품을 하나 드릴 아이고, 거예요. 아이고 안 줘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주실 거죠 군수님? 기념품 있긴 있죠. 단양 발경 뭐 이렇게 그려진 거.
그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머니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의 열정이 대단합니까? 그 열정을 방 안에서 혹은 그냥 어쩌다가 가는 개모임 노래방에서, 예, 그 스트레스를 여태까지 가족을 위해 살아오시고 헌신만 하시던 스트레스를 푸시다가 이렇게 단양군에서 마련한 실버 가요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내가 지금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자, 이 멋진 축제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쯤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멋진 초대 가수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오랜 세월 우리 국민과 함께해온 국민 가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전의자, 효녀심청, 그리고 청춘의 꿈 등 많은 히트곡을 갖고 계신 우리 김용만 선생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끌빙글 도는 어자 회전의자에 김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지 사람 보고 누워도 의자 넘어라 사람도 젊음도 마음까지도 다 난 저분들 아예 안 들어가잖아요. 한 곡 더 하려고. 그런데 제가 아까 군수님 이렇게 뵈니까 저 밑에서 참 내가 어디 가든지 잘생겼다고 자부하거든요. 제가 잘생겼죠? 그런데 군수님 아까 실제로 실물을 보니까 저보다 예쁘게 생겼더라고. 정말 예쁘게 생길 수 있어요. 아주 건강하시고 손이 내 두 배 만에 좌우지간. 그래서 청춘의 꿈으로 넘어갑니다.
산들 산들 봄바람이 춤을 추는 봄봄 시냇가에 번을 피는 빈드레베레베레베 나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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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은 봄이요 봄은 봄나라 Oh.